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한다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비된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소성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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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Hallelujah.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안에서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주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 분을 내기에 바빴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들춰내고 피난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돌이키길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참된 진실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 미련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우리의 날수를 연장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올 한 해 나아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2월 첫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흠양해 주시오며 하늘에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의 심령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돌이키게 하시고 내 안에 가득한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과 육의 생각들 다 없이하여 주옵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이제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상하고 애통한 10년들 되어서 마음을 찢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점점 사라지는 이 나라 이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누리 여기며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괴롭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멸망 땅 니느웨 백성들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임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계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큰 혼란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 자비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속히 사라지게 하시며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 또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올 한 해 저 인간교회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교회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은광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힘써 가르치고 전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은광 온 교회 권속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용맹을 떨치는,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강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 있으신 주의 사자 성병의 목사님을 이제 성령 하나님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신령마다 마음에 찔림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빛 가운데 드러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와 갈릴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받아주시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앞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 교우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 안의 사람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설 명절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제의 나눔의 식탁금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돕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은평사명자학교 14거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13기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14기 가정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양성하는 복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4기 가정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7분의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속히 주의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성령의 충만 은혜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며 더욱 영육이 강건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갈급한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응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 안내.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자 발생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1월 31일 현재 22개국으로 확산되어 확진 환자 9,816명, 대한민국 11명, 사망자 21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과 침 등에 의해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지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폐렴,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합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은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이에 총회와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안내합니다. 하나, 교회 게시판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을 지킵니다. 둘,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손 흔드는 것으로 인사합니다. 셋, 교회당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넷, 병원 신방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합니다. 다섯,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공동식사 등 단체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여섯, 단기 선교 등 해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회와 교회의 지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요람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교회 로비에 비치된 요람을 보시고 혹시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함께 인사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미정 집사님께서 안수정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자리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네, 손을 흔들어 주시면 참 예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는 우한 폐렴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10월에 발병하여서
이제 확진 환자가 9,800명이 넘고 사망자가 213명이 이르고요. 우리나라도 어제까지 12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도 교회가 이를 바르게 알고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교회의 대응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는 교회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교회 대응 지침 포스를 보시고 또 참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까? 이 손이나 침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제될 때까지 교회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인사할 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했더니 참 어색하더라고요. 차츰 익숙해지리라 봅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비치된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넷째는 혹시 감기 증세가 있는 분이 계시면은 마스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또 혹시 마스크가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예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여행을 하신 분들은 두 주간 자기 경로를 이렇게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두 주간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교회 대응 지침서를 보시면서 또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토요일에 33명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원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총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불 지난주 수요일 캄보디아 선교팀 리더십이 모여서 이번 선교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 결정사항을 교회가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임시당회로 모여서 교회는 이 선교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도들께서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길 바라고요. 또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여서 유명한 선지자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왕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백성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도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사실을 예언한 것은 미가가 활동하였던 주전 8세기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는 대격변기였습니다. 유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였고 또 그래 북쪽에서는 또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강대국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미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강대국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있고요. 또 산들과 땅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문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는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를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하나님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게 해서 놀라운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지키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람과 발락이 공모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공모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를 추악한 세상 공동체로 이렇게 추락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서 폭력과 압제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론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받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만일 지금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위기를 맞이하였지만은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누군지 위기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고민하면서 새롭게 드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고 또 송아지의 살과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평생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제사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시대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만하면 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사귐이 없었고
결국에는 마음까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 예배를 진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일본인 목회자 켄 시게마츠의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잊는 시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켄 시게마츠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켄 시게마츠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일본에 돌아가서 도쿄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 소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7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 1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씩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영혼이 시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근길에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친구를 함께 만나서 영적인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또 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분별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8절 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경 말씀 아래로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식에 마친 목사님은 8가지 좋은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8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람을 맞춰두고요. 알람이 울리면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죠. 둘째,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10장씩 읽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크게 크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넷째, 에너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시간이 좋을까? 어떤 시간에 내가 깨어있는가? 그 시간을 발견하고 교제를 가질 때 주님과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생의 단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게 계획을 세운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여섯째, 유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 상황에 맞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재미있는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스포츠나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공동체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노력을 가지고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국한화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였고요. 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제물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을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갈 때, 확장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예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여야 됩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서 정의를 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신실한 사랑 중에 궁휼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이에서 이런 연약한 자들, 약자와 가난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일기를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게 감동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결정 행동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행하였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또한 인자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절에 콜레라로 알려진 전염병이 발발하여서 이 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로마 제국의 4분의 1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15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소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당국은 해당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고 노인들과 병약자들을 돌보다가 그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낮고 천한 신분의 소유자였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뉴스를 도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보면서 로마 제국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하고 급변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과 교우를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 세계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애초 동선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지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종교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도 되게 해주시옵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 진정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시라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며 주님의 평화가 있다는 가운데 속히 임할 수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런 시간 되어드립니다. 모든 관계들을 지금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더 이상 유명된 피해가 발생하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몸대기를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에 주님을 예배하는 경동적 가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축복해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는 뜻을 펼쳐나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예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지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의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하셔서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발표를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생활 깨우쳐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공의를 행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사오니 이 무서운 질병을 속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사회가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맞아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사회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결산 재직회로 나가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